다같이 가방을 사서 6가지 이상의 연출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송탄민이에요. 네, 제가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오프닝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 물론 여기는 굉장히 뉴질랜드 같지 않지만 제가 여행 내내 정말 문신처럼 잘 들고 다닌 가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가방은 정말 활용도가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스타일을 정말 다양하게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여성스러운 룩을 입을 때도 있고 약간 캐주얼한 룩을 입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룩에 다 잘 어울리는 만능 백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가볍고 실용적이고 수납공간까지 넉넉해서 정말 완벽한 가방이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도 그냥 온 게 아니라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을 선물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진짜 엄청 귀여운 가방이니까 정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추천하는 가방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짜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레러 플레이트의 플레이팅 백팩인데요.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어서 발레코어 룩에도 정말 딱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 작든 크든 백팩이 정말 유행하고 있잖아요. 남들 다 드는 백팩 말고 이렇게 유니크한 아이템 하나 장만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레러 플레이트 플레이팅 백팩은 이렇게 하나만 들어줘도 사실 엄청 포인트가 되고요. 정말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가방 하나를 구매했는데 총 6가지 이상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아, 진짜 가방 하나 구매해가지고 다양한 느낌을 연출 가능하니까 이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다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 리본이에요. 발레코어 느낌이 정말 가득 드러나는 그런 포인트죠? 근데 보통 리본 백팩들이 많기는 해도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묶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레러 플레이트 백팩은 이렇게 양옆에 끈이 풀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좋았어요. 양쪽 포켓으로 해서 이렇게 트윈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묶으면은 더블로도 묶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러블리하게 보이고 싶은 날에는 트윈으로 묶어졌고 조금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게 입고 싶은 날에는 더블로 묶어져서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좋았던 점은 여기 있는 이 플레이트가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으로는 이렇게 심플한 블랙으로 연출을 해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컬러감의 플레이트들이 있거든요. 블랙 바탕에 무색 레터링, 블랙 바탕에 실버 레터링, 화이트 바탕에 실버 레터링, 그리고 화이트 바탕에 무색 레터링,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블랙 바탕에 무색 레터링은 딱 착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올 블랙 컬러여서 깔끔한 느낌이 들고 블랙 바탕에 실버 레터링은 레터링 자체가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발레코어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드는 그런 컬러감이었어요. 그리고 화이트 바탕은 딱 포인트 주기 좋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화이트가 더해져 있으니까 정말 스포티하면서도 약간 캐주얼하고 이렇게 딱 배색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살짝살짝 보이는 실버 레터링까지 더해져서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더해진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 소재 또한 사과를 원료로 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정말 사용하면서도 부담감이 적어서 더 좋더라고요. 아, 정말 가방 하나 샀는데 캐주얼한 느낌부터 페미닌한 느낌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요즘 유행하는 백팩들 보면은 약간 여성여성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실 저는 쉽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게 뭔가 유행템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평소에 직장을 다닐 때 굉장히 캐주얼하게 다니는 편이어서 그런 백팩을 내가 과연 많이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레러 플레이트 플레이팅 백팩 같은 경우는 너무 캐주얼한 무드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어서 제가 부담 없이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성스러운 룩을 입은 날에도 정말 깔끔하게 매치를 해줬는데요. 화이트 원피스에 블루 가디건을 착용하고 플레이팅 백팩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플레이트 컬러는 화이트로 교체를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밝은 무드가 가득한 코디여서 화이트 플레이트를 더해주니까 포인트가 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리본은 트윈으로 묶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스커트를 입었다 보니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러블리한 무드에 트윈으로 묶어주니까 딱 어울려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또 가방의 전체적인 컬러가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이어서 비비드한 컬러의 가디건이랑도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트레킹하는 날에도 이 백팩이랑 함께 했는데요.
트레킹 할 때는 아무래도 편하게 입어야 되니까 맨투맨의 레깅스를 입었는데 아, 또 너무 편하게만 입기는 싫어가지고 제가 백팩을 포인트로 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룩에 백팩 하나 딱 매주니까 포인트가 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룩이어서 리본은 더블로 매졌고요. 확실히 백팩으로 착용하니까 두 손이 자유로워서 운동하기에도 정말 편했고 수납 공간 또한 정말 넉넉한 제품이어서 안에 뭐 간식이랑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품들 다 들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다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선 이 제품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백팩 어깨끈은 아래쪽 고리를 이용해서 탈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백팩 어깨끈이 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게 또 너무 두꺼워버리면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스타일을 해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딱 적당한 두께여가지고 착용감이 정말 우수하면서도 이렇게 스타일은 해치지 않는 딱 그 정도의 두께였어요. 그리고 이게 적당히 도톰해서 정말 좋았는데요. 제가 등산할 때 보부상이어서 짐을 정말 많이 가져갔는데 이거를 들고 3시간을 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사이즈 또한 13인치 노트북이 가능한 사이즈여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까지 모두 편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하고 이렇게 앞부분에 미니 포켓이 있어서 중요한 물품들은 여기에 넣어 다닐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팟이나 지갑, 뭐 휴대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앞에다가 보관을 했고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더 넉넉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안쪽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것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백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막상 원하는 거를 찾으려고 할 때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수납이 가능해요. 내부 안감도 이렇게 낙하산에 사용하는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가볍고 정말 튼튼해요. 이렇게 소재도 플라스틱 대신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고 포장지도 비닐 대신에 크라프트 패키지에 되어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갔어요. 요즘에 정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뭐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은 항상 가지고는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환경 문제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레러플레이트의 플레이팅 백팩 소개 영상이었고요. 한 가지 가방을 사서 여섯 가지 이상의 연출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페미닌한 무드부터 캐주얼한 무드까지 모두 포함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었고요. 그러면서도 가볍고 튼튼해서 내구성까지 챙긴 제품이라 정말 추천해요. 특히 러블리한 무드가 가득해서 봄이랑 여름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슬슬 따뜻해지더라고요. 더 따뜻해지기 전에 어서 구매하세요. 댓글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